자,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로 나온 거는, 이게, 다른 거는 이제 최신 판례가, 이게 이제 보통 헌재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뭐죠? 올리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된 겁니다. 근데 12월 29일 판례라서, 여기서 하나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작년에 주민등록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다 이제 1월 달 판례까지는 좀 심하고 12월 거는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 교재 만들면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고 왜냐면 정리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정리된 교재랑 차이점이 뭐냐면 주문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판결 요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프린트는 가운데 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주문. 그죠? 그래서 결정 요지도, 원래 좀, 헌재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는데, 이거는 정리된 게 아니어서, 원문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같이,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친거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시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2월 29일 판례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왜냐면 12월 29일은 보통 굵직굵직한 게 떨어지는데, 올해는 그렇게 5개, 지금 6개죠? 6개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굵직굵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예. 한번 보죠. 그죠? 예. 굵직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의미 없는 건 아니니까. 울리네. 이거 울려가지고. 자, 먼저 구치소내 과밀 수용 행위 위헌 확인부터 먼저 보죠. 구치소내.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강이니까 판례강의 특성이 그거예요. 기출문제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을 할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뭐 5일까지 할 거냐, 이렇게까지는 좀 하긴 하지만, 만약에 좀 빨리, 되도록이 좀 빨리 끝내서,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우리 그 문제집 같은 거 정리된 거, 예전에, 가만있어봐, 예전에 다 하지 않으셨던 분들인가? 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여간, 뭐,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요점 정리라도 해서 마무리 좀 지을 테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어디까지 여러분이 주로 공부하시는 거에 맞아본 곁다리로 생각하시고 너무 뭐 강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때문에 다른 공부를 못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복습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십시오. 자, 구치소내 과밀 수용행위 확인 좀 해보죠. 자, 이게 위헌 인용입니다. 인용. 인용이 잘안 나오죠. 우리 그 헌재 판례 보시면 보통 위헌, 그 다음에 뭐 헌불, 그 다음에 헌법 불합, 아니 뭐죠? 그 한정합헌, 한정위헌, 그리고 나오는 게 인용입니다. 인용. 그러니까 인용도 사실은 위헌이잖아요. 인용했다는 거니까. 근데 주문 정식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인용입니다. 인용. 결국 인용은 위헌 확인이죠. 그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보시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람이 이제 노역장,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벌금을 안낸 거예요. 벌금을 안 내면 이제 뭐 없어서 못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보통 노역장 유치가 되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까지 이제 됐는데, 그 노역장 유치 명령에 따라서 그네 번째 줄에, 2012년 12월 8일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2018일 그러니까 8일하고 18일이에요, 18일. 열흘이죠, 열흘. 그죠? 열흘 동안 구치소에 구치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사회복귀반에 수용됐다가 형기 만료로 석방.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불만스러웠던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실관계 보시면, 나중에 결정을 보시면 좁다는 거예요. 좁아서 팔을 펼수 없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뭐 전과 기록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 먹겠죠, 그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찍수를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과감하게 헌법 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문 보시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열흘간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위헌 인용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밀 수용 위헌이라는 거예요. 구치소에 했다는 게 노역장 유치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용했다는 게 위헌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용은 별 문제는 없는데 과밀이라는 겁니다. 과밀. 그죠? 그래서 결정요지 보시면 결정요지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볼건 없어요. 그래서 뭐두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탄력적으로 교정시설을 수용 인원에 따라 신축하는 거 그야말로 어렵죠. 그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건물을 뚝딱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첫 번째 줄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 수용자의 인간과 존엄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6일 동안 6인이 수용되었던 2일 뭐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 뒷부분에 이제 두 번째 달라 어느 한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다 뻗지 못해서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죠. 헌재판례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매우 협소하다. 그래서 이 사람 비록 단기지만 뭐 단기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인간의 존엄 가치 침해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12월 29일 판례치고는 간단합니다. 어쨌든 제목 확인, 주문 확인, 요것만 여러분 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군인연금법입니다. 군인연금법 하나 나왔고요. 국민연금 하나 나왔습니다. 연금 관련된 거 조심해서 보셔야죠. 연금은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뭐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고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헌법 불합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것이 좀 출제되지 않을까. 2017년에는 이 문제가 좀 출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헌재 판례랑 좀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하고. 그래서 우리 군인연금법 옛날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위헌 나온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 판례에도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0년 거라 이게 그죠? 그래서 그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 사람 이제 그겁니다. 군인인데 다쳤어요. 근데 군인인데 다쳤을 때 예전에 판례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제대나 퇴직을 하고 제대하고 나서 그이 전에 이 사람이 다친 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다치는 우리 폐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질환의 이름 이런 것이 확정이 군 제대 이후에 나온 거죠. 그군 제대 이후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뭐냐면 연금을 해주겠다는데 이것까지도 해줘야 되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010년 2008 헌바 128 결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만 상위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구연금보험법, 연금 군인연금법 23조 1항 그래서 바로 밑에 줄 퇴직 이후에 폐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 불합치 해서 이미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니까 이제 법도 개정됐어요. 그래서 2011년 딱딱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개정돼서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이제 퇴직 후에 이렇게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폐질 상태가 된다면 줘라. 그러나, 밑줄 쳤죠? 신법 조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되는데 여기가 비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헌법 불합치가 나왔으니까 헌법 불합치가 나온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될 줄 알았더니 신법이 나오면서 신법 개정에 의하면 부칙 규정에 의해서 부칙 규정에 경과 규정이라는 걸 둔단 말이죠. 그러면 국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게 경과 규정인데 여기를 소급을 안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비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법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그야말로 억울하죠, 이 사람은. 이게 본인 당사자가 한 사람한테 또 소급이 되죠? 그죠? 위헌 결정이 소급이 돼. 그거는 당의 결정은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때 상태는 아니니까. 이 사람은 또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좀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지. 자,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헌법 불합치 나온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론이다. 그렇게 나올 만하죠. 그죠? 그 나머지 사실관계 이제 뭐 이러저러 했다. 그거 됐고. 주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군인연금법 부칙. 그죠? 부칙에서 23조 1항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1조 군인연금 어쨌든 뭐 여기는 뭐 부칙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꼭꼭 저 자세하게 묻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불 나오고 나서 또 헌불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당연히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쟁점 정리를 보시면요. 여기서 그때 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 여기 많이 나왔죠. 여기서 보통 평등권 원칙의 위반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평등 원칙에 대해서 누구누가가 불평등하다고 보니까 평등의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잘돼 있습니다. 보시면 평등이 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군인과 군인이 있고 군인과 공무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 나번에 평등 원칙 여부에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1번 보시면 군인끼리, 그죠? 그래서 신법 시행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차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금 못 받죠. 하지만 그 이후에 폐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또 신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국 받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2번 보시면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공무원하고 군인을 또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은 이런 차별 취급이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뭐 문제 있으면 다 공무원을 준단 말입니다. 왜 군인만 안 주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뭐예요? 군인은 강제로 끌려가는 거고, 저기는, 아, 이건 좀 그런 공무원 아니구나. 자, 어쨌든 1번 먼저 보시죠. 차별 취급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좀 되게, 이제 판결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헌법 판례 읽어보는 거에 대해서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헌법이 어떤 저 돌발적인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보시는 거니까. 네. 첫 번째 달라 볼게요. 그거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될것 같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 확정 시기는 우연한 사정이라는 거. 그죠? 우연한 사정이죠. 확정이 나중에 나는 건 얼마나 우연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시행일 전에, 세 번째, 그 작은 콤마에 들어가 있는 거. 재정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 확정된 군인하고 시행일 이후에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 잃은 것. 동일한데 언제 발현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는 뭐다?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미 예전 헌재 판례에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차별을 뒀기 때문에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단락은 뭐 돈이 모자란다. 두 번째 줄. 국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뭐 상위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뭐 이런저런 완화한 입법을 한다. 뭐 그냥 쭉쭉 했고. 그래서 마지막 줄 밑줄 친 거.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장애 상태 확정 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이전이라는 그 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위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종전. 종전 헌재 판례 헌불의 취지는 뭐예요? 이 이후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은 거. 폐질 상태 확정이 제대 이후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 위헌이다 했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나왔는데 법 개정이 돼서 여기든 이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신법 개정 이후에 애들은 구정이 되는 저 보호가 되는데 여전히 여기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공백 상태. 그래서 걔네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이 헌재 판례 이 헌법 불합치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 시행 그러니까 법 개정된 거 개정법 시행 이전의 상태 얘들도 보호해 주라는 게 바로 새로운 헌법 불합치 판결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군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차별이고. 그래서 뒤에 그 밑줄 친거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 거나 지금이나 공무원하고 군인의 차이점은 당연히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나올 만해요. 이 군인연금법. 그죠?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물어볼 겁니다. 이거를. 요 상태를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이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는 뭐 당연히 그 예전에 환불 나오니까. 혹시 예전 판례랑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전 판례랑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냐면, 국민연금, 연금 하는 김에 하나 더, 연금 더 하죠. 국민연금법. 이거는, 요것도 요새 그 헌재 판례 중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헌재 판례가 자꾸 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생활,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에 가까운 판례들. 근데 정치나 이런 것도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건 실생활이거든요. 이건 사실관계만 잘 파악을 하면 되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두면 한 달까지는 쭉 가니까, 마지막 판례지만 이거 지금 들어두시면 여러분한테 아주 더 이상 뭐 나중에 복습 안 해도 그냥 할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자, 보죠. 국민연금은 64조인데요. 이건 사실관계 잘 보세요. 자, 청구인이 88년에서 2008년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내고, 그리고 왜 5년 뒤인가 뭐 2년 뒤인가 받죠? 그래서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보니까 20년간 국민연금이 얼마 받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그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올라오시면, 77만 원 받습니다. 77만 원. 아, 별로 안 주죠. 그죠? 갑자기 그게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판례하고는 상관없,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이 이혼을 했어요. 황혼이혼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혼도 제때, 결혼도 보세요. 75년에 결혼해서 2004년에 이혼소송 제기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부었으니까, 2008년까지. 국민연금 납부시기랑 혼인시기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뭐별 문제 있을까? 뭐 이랬는데. 자, 이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금을 따로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금을 따로 받아야 돼서 그 부인이, 무슨 순인데, 설마 박원순 아니겠지, 그죠? 여자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분할연금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급결정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청구인은 어떻게 돼요? 원래 부부가 받다가 한 명이 나가니까 7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그이 사람은 이제 열받은 거죠. 내가 왜 주냐? 근데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남편이 나쁜 놈이다. 그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자, 보시면 일단 주문 봅시다. 주문. 이 국민연금법 분할에 관련된 국민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야? 이거 연금 분할하지 말라는 거야? 이혼하면 연금 안 주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괜히 제가 이렇게 이런 걸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자, 쟁점의 정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먼저 국민연금 시험 잘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 재산권 보호 대상이에요. 그죠? 연금이잖아요, 연금. 물론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지만, 자기가 낸이 공적 경영에서는 기여도가 있죠. 자기 기여도가 있잖아요. 우리 연금 내잖아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뭐 몇만 원, 10만 원뭐 이렇게. 그래서 재산권 보호 대상 맞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감액을 했죠. 네 번째 줄 밑줄 친 거. 연금 수급권자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제한. 아직 침해는 아니에요.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침해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여러분이 괜히 안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옆에다가 괄호 이렇게 해서 제한 옆에 침해도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결론이 침해거든요. 이게 이제 위헌 판례잖아요. 위헌 판례. 헌법 불합치. 제한할 뿐만 아니라 침해까지 된다. 보통 헌재 판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제한인데 침해는 아니다. 이런 문제 엄청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국민연금 요것도요. 분할연금 관련된 것도 재산권의 제한이 되면서 결국 침해까지 됐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헌재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맨날 제한하고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다를 여러분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제한이면서 침해까지 되는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다. 재산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분할연금 수급권, 노령연금 수급권. 얘네들은 뭐예요?
수급권이라는 게 결국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죠. 그죠? 내가 3분의 2 내면 국가에서 3분의 1을 뭐 보호해주는 이런 거니까. 따라서 이건 어때요? 사회권적 기본권이니까. 두 번째 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하면서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헌법재판소, 헌법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양가로 2번 안 봐도 되고. 자, 재산권, 그러면 이제 재산권이 중요한 거니까 재산권 들어갑시다. 자, 1번. 심판 대상 도량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아, 원래 그 분할연금은 5년 이상 같이 살아야 돼요. 국민연금 낼 동안. 최소한 5년 같이 살아야만, 그리고 법률혼 부부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맨 뒤입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한지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만 돼 있으면 같이 살든 안 살든 5년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분할연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분할연금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법률혼 관계만 해놓고 별거에서 나가 살아도 맞아, 돈 주라는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은 특히 부인의 이런 기여도가 없었던 그런 혼인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양가로 2번. 이 불합치 받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보세요. 양가로 2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재산 분배하는 재산권, 아, 청구권, 청산 분배하는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거 맨날 나오네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입법자 재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단락 끝에 밑줄신 거. 분할연금은 군인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 즉 같이 공동생활하는 거, 그거를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 헌재가 얘기하는 아쉬움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고려를 안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밑줄을 안 쳤지만 아무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돼 있다면 이것은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췄다고 볼수 없다. 그죠? 헌법 불합치 요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을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 재산권적 성격 몰각, 입법연속은 재량관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시면, 아, 그래서 실질관계가, 이제, 여긴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져왔지만, 그, 실질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법률혼 관계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반격이 있죠, 양가로 4번 보시면. 국민연금법이 2015년에 개정이 돼서 신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민연금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에 따라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해서 결국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보강시킨 법률이 들어간 모양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지금 지금 이거 국민연금 판례 지문을 5개로 만들어서, 5개나 4개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하지만, 국민연금은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위헌적 요소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낼 수가 있다고요. 페이크를 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세 번째 바로 나오죠. 밑줄 치고 옆에. 그러나, 사법적인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제도와 사회보험적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는 제도의 성격 및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주신 거. 위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심판 대상 조항, 지금 이거 64조, 이걸 그대로 둔다면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청구하려면 먼저 재산분할 청구를 네가 하고 오지 않으면 이거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강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수 없다. 여기 방점입니다, 여기. 새로운 법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지금 이 실질적 그 혼인 관계가 없다는 이거에 대한 그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이 판례 여러분 완전 전공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가, 저는 거기까지는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그때 말한 건 그거네. 이렇게 바로 보십시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최신 판례 특징 그거죠.
퉁으로 내요, 퉁으로. 그죠? 그래서 퉁으로 내서 다섯 지문이 전부 다, 다섯 지문에 네 지문이 전부 다그 판례와 관련된 것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뭐 다른 재판 간의 반대견해 혹은 여기 나온 것좀 이렇게 중간에서 쓱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뒷부분 없이 빼고 내서 맞아 마치 이런 내용이 맞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까지 지금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이런 거는 판례는 희한하기도 이렇게 같이 보고 나면 오래 가니까 대신에 가서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한번 복습하셔야만 완전히 자기 거 됩니다. 최신 판례는 그리고 깊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최신 판례인가 제가 말씀드린 깊이 안 나온 판례는 전년도 판례. 전년도 판례는 내용만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그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이론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선법 가죠. 공선법. 아, 요거는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거라 판결 요지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시험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공선법은 항상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사성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엄청 많은데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키워드만 한 문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공선법 보시면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요.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요새 비례대표 문제 많죠? 그래서 보시면 결론은 그겁니다. 왜 비례대표도 기탁금을 1,500만 원이나 내느냐? 그거예요, 결국.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나왔어요? 환불 나왔습니다. 환불. 그래서 사건 개요 보시면 자, 20대 지금 현행이죠? 20대 작년 20대 국회의원에 입후보시킬 예정이었던 정당이고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었다. 근데 기탁금 1,500, 국회의원 입후보는 1,500이잖아요. 그건 지역구건 비례대표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1,500 납부가 너무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헌재가 인정해줬습니다. 오호, 그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부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00이 이제 개정되면 뭐 1,000이나 이런 식으로 줄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게 하진 않겠지. 그리고 이건 특이한 게 뭐예요? 적용 중지입니다. 적용 중지. 지금까지 다 적용 계속이죠, 그죠? 이건 적용 중지. 환불에서 적용 중지가 나온 게몇개 없어요. 제가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너무 많아, 그죠? 적용 중지는 너무 많아. 그 암기하라고 해서 암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자, 그냥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볼게요. 자,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으로 합치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통과. 그죠? 우리 과잉금지 원칙 네 가지 있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다음에 법익 균형성. 근데 1, 2번은 통과했고, 3번에서 걸립니다. 3번에 걸리는데, 아우, 이게, 원문에 제가 이거 5분의 1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지독하게 해놨어. 죽이려는 건가? 자, 근데, 나중에 판결 요지를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몇줄 나오는데, 제가 줄이려고 하면 자꾸 이게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먼저 침해 최소성 보시면 밑줄씩만 보셔도 돼요. 자, 밑줄씩만 볼게요. 먼저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 효율성 확보 등 입법 목적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동일할 정도로 기탁금을 고액으로, 즉 1,500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밑에는 막 무슨 통계 조항입니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 여러분이 안 보셔도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미리 밑줄 친거쫙 볼게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장 120일간 사전선거 운동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요. 없어. 예비 동그라미 예비가 뭔지 아시죠? 기존의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신생 새로 나온 국회의원 그 입후보자들은 맞아요. 기회를 좀더 주죠. 시간을 더 줘서 예비자를 붙여서 하면 앞에서 미리 좀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역구는 되는데 비례는 안 돼. 그래서 지역구는 120일 기간 동안 사전선거운동 할수 있는데 비례는 정당 명부에만 있잖아요. 정당 명부는 거의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받을 돈다 받고 뭐 이런 웅웅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1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지역구에 대한 허용되는 후원의 제조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건 완전 비례명부는 뭐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달라 밑줄 친 거. 공선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해서 선거의 혼통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보다 훨씬 적다. 14일밖에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비례는 우리 맨날 사건 나는 게 뭐예요? 돈을 줬다가 안 줬네, 뭐 돈을 줬는데 비례명부에 안 올려서 이것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기타금과 동일한 금액을 설정. 이는 진지성이나 효율성 확보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 그래서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지금 여기 얘기하면은, 이거 그럼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아닌가?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일단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자, 돈 너무 많아요. 그죠? 일단 하나 고고, 위헌성 나왔고. 그 다음 하나 더. 과태료 및 행정 대집행 비용의 사전 확보 입법 목적 관련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탁금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함부로 나오지 마라. 그 뭐죠? 후보자의 남발. 그 이거 하나 막으려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얘가 나중에 선거운동하다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나 이런 거뭐 대집행 비용 이런 거 깽값 거기에 관련돼서 1,500에서 빼고 주잖아요. 나중에 돌려줄 때.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기탁금 액수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액수인지. 그러니까 그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행정대집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1,500까지 필요하냐. 결국 앞에 거랑 사실 같은 말인데, 헌재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와 이런 걸쭉 따져봤더니, 지역구는 그럴 만하다 이거예요. 엄청 막돈 거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요, 밑에 보세요. 밑줄 친 거. 통계 봤더니 정당이 납부한 전체 과태료 액수가 후보자 한 명이 할당된 기탁금 액수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 못해. 비례는 어마어마하게 액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뭐별 문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태료 등의 사전 확보 입법 목적과 관련해서 하더라도 이 기탁금 액수는 현저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알았다. 이거 위헌이구나. 아, 근데 또 해, 이 자식들. 아니, 이 자식만 하면 되지. 자, 이분들은 또 합니다. 나 한번 보세요. 기탁금 액수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액수인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취지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냐는데. 마지막 줄. 기탁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반환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용이하다면, 결국 일정 기간 금전을 예치해 놓은 것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탁금의 목적입니다. 기탁금을 되게 막한 5억 걸었어. 근데 반환이 되게 쉬워요. 요건을 갖추기가 쉬워서.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냥 예치에 불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 반대로 반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결국 기탁금을 포기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 얘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 대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밑에 또 역시 밑줄 친 거. 신생이나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달성되기 매우 그러니까 뭐그 저거 있죠? 위에 유효투표 총수의 3%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5석. 소수정당은 뭐 정의당 같은 경우 3석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을 할수 있고, 실제로 17대에서 19대까지 비례대표 봐도 선거에 참여한 15개 내지 20개에서 의석 확보 정당은 4개에서 6개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돈 없으면 비례대표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밑줄 친 거.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거대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이 비례대표 제도가 결국은 또돈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밑에 줄, 비례대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 그러니까 결론이 전부 다 뭐예요? 지나치게 과다하다, 지나치게 과다하다,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죠?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앞에는 이제 뭐 때문에 지나치게 과다하다, 뭐 때문에 지나치게 과다하다, 무엇 때문에 지나치게 과다하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지나치게 과다하다만 방점이 딱 박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 비례대표 기탁금 저항은 침해의 최소속 원칙 위반, 침해의 최소성 날라가면 법익 균형성도 날라가죠. 그래서 당연히 법익 균형성 날라갔고. 그래서 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탁금과 관련된 정당 활동 자유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일단 12월 판례니까
지금 6개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지금 국민연금이냐, 군인연금하고, 그 다음 공선. 요 3개는 좀 자세히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뭐, 교도소, 구치소 과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이제 불기소 처분 취소는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12월 29일 그 위원 판례로 6개가 돼 있거든요. 일단 6개 다 한번 보는 거예요. 1월 달 판례는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1월 달 거는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12월 거까지만 나오니까. 자, 불기소 처분 취소 갈게요. 불기소 처분 취소가 두 개입니다. 불기소 처분 취소는 뭔지 아시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가 잘못됐으니 갖고 꺼져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용이에요, 인용. 불기소 처분 취소가 인용되는 게좀 많긴 합니다.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12월 29일에 불기소 처분 취소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보시면 이것도 또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기소 처분 취소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아, 이건 우리 알아둬야겠어요. 이건 사실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실관계 보시면요. 사실관계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청구인은 보세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한 사칭, 뭐 뻔한, 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여전히 있어요. 그죠? 제 동생도 넘어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동생은 무슨 게임, 뭐이 회사에서 전화 왔다 그래가지고 게임 홈페이지를 갔는데, 진짜로 게임 홈페이지가 거기에 있더랍니다. 근데 그 게임 홈페이지가 그게 가짜였어요. 그게 동생은 확 넘어간 거죠. 근데 뭐 액수는 뭐 그렇게 많았죠. 한 30만 원 됐으니까. 제가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6천만 원에 6천만 원. 참, 얼마 억울했겠습니까? 자, 보니까 일단 금융거래 관련해서 보통 뭐 이제 이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자기 금융거래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이제 지금 청구인이 지금 저기고요. 여기서 피청구인은 검사입니다. 그죠? 피청구인은 검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고소한 놈은 누구냐면 그천 무슨 태예요. 어? 천태. 그냥 천태라고 합시다. 그래서 천태를 수사하라고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문 보시면 자, 그 재판을 기소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소할 수 없죠. 형 민사 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자면 범죄인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나오면 침해되는 청구권 아시죠? 평등권하고 재판전자 진술권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알아두시고. 평등권하고 재판진술권 침해로 취소합니다. 취소. 위헌 인용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나 다를까 이제 이건 뭐냐 했더니, 야, 이게 특이한 사건인데, 지금 청구인하고 범인으로 저기 되는 이 사람이 얘인데, 얘는 자기 이름의 통장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겁니다. 6천을.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돈을 자기가 인출을 해서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람에게 세 번에 걸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공범이에요, 공범. 근데 자기는 공범이 아니다. 자기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검사가 이걸 좀더 자세히 조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도 속았다라는 말에 그냥 검사가 더 이상 조사를 안한 거예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보시면요. 그 헌재는 누구를 꾸짖느냐? 얘를 꾸짖습니다. 얘가 믿을 수 없는 놈인데 왜 얘를 믿어줬냐? 그래서 거기 결정 요지 보시면요. 여기 사실관계 잘돼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보이스피싱 전형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제 3번에서 이 사람이 자기도 속았다. 자기도 대출을 의뢰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라 해서, 맞아요. 자기 통장으로 이체된 걸이 사람한테 주는 게 자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죄 공범이지, 이놈은. 그걸 해야 자기가 돈 받을 걸 아니까, 맞아요. 이렇게 한 건데,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검사가 그냥 넘어갔다는 게 웃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이제 그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뒤에 답원입니다. 답원. 우리가 무슨 뭐 경찰은 아니니까. 자, 헌재판례 보시면 답원해 보세요. 뒷페이지. 천태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신용등급 올리는 거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걸 믿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보세요.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심지어 대학도 졸업하네요. 대학을 졸업해서 이런 일 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차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천태가 이런 말에 속았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가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거 밑에 줄. 스스로 보이스 피싱을 의심했다고 하면서 박과장이라는 사람의 설득력 없는 해명을 그대로 믿었다. 박과장이 이제 보이스 피싱 그, 저입니다. 저 주범입니다. 천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죠. 양가로 3번 보시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은행 직원한테, 계약금, 이돈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약금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은행 직원이 증인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월급으로 필요하다. 말이 다르죠? 아, 이거는 그냥 가도 이렇게 다 말이 다른 걸 확인하는데 검사 뭐 했냐 이거예요. 그죠? 그죠? 천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예요. 그다음 4번. 얘는 결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의심이 가는데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더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야, 진짜. 근데 이걸 검사가 넘겼다는 것도 더 웃겨. 그죠? 1, 2분도 아니고 6천만 원인데 이게. 물론 검사는 6천만 원, 뭐 돈도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보시면요. 천태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마지막 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정부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천태의 진술만 듣고 그의 변명을 그대로 받으려. 변호사를 잘 썼나?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거는 중대한 수사미지의 법률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정당권 침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와. 그죠? 이게 약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 취소 하나 더. 그죠? 하나 더인데 원래 불기소 처분 취소가 가끔 있긴 한데 이렇게 12월에 나온 거라 제가 조금 더 가져온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청구인이 주주입니다, 주주. 제 주주의 거기 방점을 다 끊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주로서 투자 사기를 당한 거죠. 대표적인 거 뭐예요? 회사에서 공모해서 회사 그 연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버째 밑줄친 거. 특허청에서 이미 특허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무한동력 발생장치로 특허를 받아 관련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인지 풍문을 땡땡뱅크 홈페이지와 무슨 투데이, 뭐, 언론기관이겠죠? 인터넷 언론 등에 유포함으로써. 당연히 주주는 이런 거 보고 투자하니까 이걸 믿지 뭘 믿겠어요. 근데 그게 사기면 당하는 거지. 한미약품도 왜 이번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저희 한번 주식을 안 하니까 뭐, 별 모르지만 이건 되게 화딱지 나는 거죠. 자, 주문 보세요, 주문. 피청구인이 역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얘네 그 누구야? 이 회사 그 대표이사 무슨 에너지 그죠? 얘들한테 한 불기소 처분 역시 평등권과 재판정 절차 진술과 침해 취소입니다. 위헌 나온 거 위헌 그죠? 위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위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결정적으로 별로 볼건 없습니다. 나번에 거기 밑줄 친 거. 자, 허위 사실의 내용의 기재 및 게시물이 게재된 사실 인정. 아니, 이런 위법 사실이 인정이 된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사건, 그것만 펼쳐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신문만 이렇게 그때 기사만 봐도 있나 없나 사실관계 너무 확정적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줄 밑에. 이와 같이 청구인 주장대로 허위 내용의 기사 및 게시물이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유모, 이 사람이 이와 일부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으로서 검사는 이 사람들을 소환해서 부르고 조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참,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뭐 중요하죠 이런 거죠.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자, 피정고인은 이 사건 기사 및 게시물을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조사도 안 해, 조사도. 하, 진짜 이런 많죠. 어쨌든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역시 사실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미출신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고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피청 검사는 핵심적 참고인으로 할수 있는 김땡기, 김기라고 합시다. 김기를 소환해서 청구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된다. 근데 요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더 뭐냐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김땡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그 경찰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는 이미 별건으로 수사를 받아서 깜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왜못 부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미출신 거. 이처럼 이 사건 불기소 처분할 무렵 당시 수사기관이 김기에 대해서 별건 범죄 사실을 조사해서 기소했고, 김기는 자기 형사재판 출석해서 공판기를 진행하기까지 한 이상, 이 김기가 소재불명이라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사에 응해서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그러니까 검사의 주장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조각내버린 거예요, 언제가. 어디서 지금 수작 부리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암기 잘 되면 뭐 주문을 항상 같이 보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실관계 막다 읽을 필요 없이 이게 무슨 사건이다 그 정도만 알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복습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세 가지 사건 있죠? 공선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그 결정 요지라고 올라와 있는 거기도 조금 좀 보시고 쟁점 정리 같은 거 이거. 그래서 복습하실 때 판례는 뭐 복습 한번 하시면 아마 이게 진짜 한달 정도 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 한번 쭉 빠르게 툭툭툭 보는 거죠, 그죠? 뭐 기출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좀 쉬죠, 뭐. 제가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판례가 지금 벌써 이게 5개년 딱그꽉 채웠는데, 여기 중에는 이제 주로 위헌하고 헌법불합치 쪽 판례지만 합헌도 몇개 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합헌 판례는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헌 판례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기출문제라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전부 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 그 환시사항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돼요. 결정 요지까지는 그래도 환시사항 물어봤을 때, 아, 그렇지. 아, 이렇지. 이렇게. 우린 객관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는 환시사항에서 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 요지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건 조금 어려워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여기 사건 개요를 안 실었다가 사건 개요를 작년에 제가 이거 다 넣었거든요. 이 사건 개요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사건 개요가 있어야 그 판례가 암기가 잘 돼요. 우린 결국 판례를 암기하기 위한 거니까 사건 개요를 잘 알고 있어야만 그게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를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개요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판례를 우리가 뭐라는 걸 알기 위해서만 맞으면 일종의 식별 부호니까 그거 딱 보시고 바로 판시사항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적극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소극인지 적극인지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2000 이게 판례가 2011년부터 있는데 그 2014년부터 나온 이유는 이제 이게 그 뭐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위헌, 아까 말씀드린 위헌, 그 다음에 헌불, 한정합 한정위헌, 그 다음에 인용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14년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 거부터는 그냥 그 뒤에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계속 이렇게 추록 형식으로 붙이는 거라 따로 어쩌면 수정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용 그 관련돼서만 보십시오. 너무 또뭐 2011년 건안 중요해 이러지 마시고 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에서 보신 판례는 이렇게 체크해서 그죠? 기출문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시험에 관련된 기출문제 나온 거는 일단 체크해서 이렇게 탁탁탁 해놓으시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문제집으로 풀었던 거랑 맞으면 판례랑 매치시켜 놓고 그다음에 체크가 안된 거는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상 문제가 이제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거진 다 나왔으니까. 양이 좀 많긴 한데, 일단 보죠, 뭐. 그때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특가법 10조인데, 사실관계 보시면요. 위조 지폐죠, 위조 지폐. 위조 지폐, 위조 지폐 사용죄. 그래서, 이제 위조 지폐 사용은 형법이 아니라 보통 특가법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보시면요. 국내 통화를 위조, 변조, 행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 이것이 너무 센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형법과의 관계, 형법 207조에 있죠? 거기와의 관계에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특가법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형벌 체계상의 균형. 그 대부분 보면 나오는 그 특가법상하고 보통 보면 요새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됐다. 위반됐다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특가법이 위헌 있는 이유는 결정요지 첫 번째 줄만 보셔도 알아요. 형법 조항하고 똑같은 규정 요건. 특가법이라 하면은 뭔가를 조금 더, 그러니까 형벌만, 우리나라의 그 특가법은 어떤 특징이냐면 형법의 내용이 있으면, 구성 요건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만 추가시키냐면요. 그, 형만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구성 요건은 똑같고. 그러면 검사가 어떤 일이 생겨요?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장난을 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다 그대로 뭐 괜찮네 해서 썼는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걸로 이제 그저 범죄자랑 이렇게 양형 문제를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자백해라 이걸 이제 맞으면 협박으로 할 건데 보시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 규정하면서 사형을 추가, 한을 2년에서 5년을 올려놨다. 양만 올려놨다, 그죠? 양형만. 그래서 결국, 미추신고. 이 사건 형법조항 구성요건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불균형의 명백함으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자,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결정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그죠? 시험 문제는 아주 정말 오히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무섭게 나오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위조 통화, 국내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런 행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가법상의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그렇게 딱한 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뭐 형의 양형이니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다고요. 그야말로 결론으로 물어본 거죠. 결론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서 특가법상에 나오는 시험 문제, 헌법재판소 판례는 전부 뭘 봐야 돼요? 특가법의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국내 통화 위조 변조 행사. 그죠? 그걸로 여러분이 특가법 뒤에 또 나와요. 특가법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뭐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막 나오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내용으로. 뒤에 나오네 또 특가법. 바로 나와. 이번에는 11조. 이건 이제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밀수입 판매했다는 걸로 징역을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또 이렇게 된 거죠. 뭐 사실관계 여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여기 특가법 법률 마약에 관련된 6호 가운데 수입. 여기 이제 특히 마약에서도 수입입니다. 수입. 마약도 여러 개가 있죠. 뭐 수입이 있고 판매가 있고 이런데 그중에 특히 수입에 관한 부분에서 역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 결정적인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을 올려놨다. 그래서 문제를 막 지독하게 낸다면 이 마약에 관련된 범죄 수입 말고 뭐 판매로 바꾼다거나 이런 사악한 문제가 설마 나오겠어, 그죠? 예, 그건 안 나오겠지. 일단 수입에서 그렇게 있고 있고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구성 요건을 바꿔라 이거예요. 구성 요건을. 형법하고 특가법상에 구성 요건의 차이가 있으면서 형의 그 양형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구성 요건을 그대로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헌재가 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4년에 있었던 특가법 위헌 사건들의 바람이었죠. 그죠? 2014년에는 특가법만 주야장창 때려댔습니다. 그 다음에 특가법 말고 또 하나
유행 나온 게 있었죠? 바로 옆에 있는 도로교통법. 그죠? 법인에 대해서 그 종업원 입장.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도 똑같이 처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책임주의 원칙 위반입니다. 책임주의. 연좌제 뭐 이런 말도 책임주의와 관련된 말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건 아니고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요지 보시면요. 네 번째 줄.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서 법인의 독자적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 그래서 책임주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치국가하고 죄형법중지이죠. 법치주의하고 죄형법중지. 근데 이게 이제 고용한 종업원 말고 이제 그 사용주, 사용자, 그죠? 법인을 사용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용한 종업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죠? 법인의 대표. 법인의 대표는 위원 아니에요. 그죠? 법인의 대표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다. 예, 이거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외, 다시요. 위원 나온 애들이 전부 다 보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 그래서 종업원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종업원 사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 법인인데 대표 사건. 그다음에 법인이나 대표자인데, 법인이나 사용자인데 법조문에 고의 과실이란 이런 그 책임 조항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 문제들이 전부 다 보면 이와 같은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종업원의 책임이 법인이나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버린다. 라는 그런 양벌 규정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양벌, 우리가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법조문 자체에 사용자나 법인의 고의과실이나 이런 거를 좀 따지는, 그죠? 그런 따지는 조항이 만약에 문구가 삽입이 돼 있으면 이거는 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 문구 삽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역시 이것도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실제 다른 시험에 사시 같은 데서는 기출이 됐었는데, 이제 뭐 사시가 폐지됐으니까, 나오진 않겠지. 그지만, 어쨌든 예외되는 것들, 형식적인 건좀 봐주십시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법인세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판례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툭툭 여러분한테 그 기억을 건드릴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갈게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 하죠. 네.